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로 도장을 만드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 예전에 알려드렸던 뭐 직접 그림을 그리던가 직접 글씨를 써서 만드는 도장은 되게 많은 분들이 쉬워서 잘 따라 하시는데 사진을 이용해서 도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잘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거든요. 제가 예전에 프로크리에이트 4에서도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이번에 5 업데이트 된 걸로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사실 사진으로 도장을 만들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활용할 곳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장을 만드셔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지 너무 궁금하고 꼭 만드시고 나신 후에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프로크리에이트를 실행을 해 주시고 도장을 사진으로 만들 때는 뭐 이전에 도장 만들 때도 그렇지만 조금 캔버스가 큰게 좋아요. 이게 확대를 했을 때 깨지지 않는 게 저는 더 좋기 때문에 캔버스를 새로 만들 건데요. 여기 버튼 눌러서 3000 곱하기 3000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색상 프로필은 디스플레이 P3로 그냥 할게요. 그리고 창작을 눌러 주세요. 이렇게 캔버스가 만들어지면 도장을 만들 사진을 가져오셔야겠죠? 여기에서 추가, 사진 삽입하기. 오랜만에 쿠키 얼굴을 한번 해볼게요. 얼굴만 가져올 거라서 이렇게 꽉 차게 만들 거고요. 적당한 사이즈가 됐다 싶으면 이렇게 해주시고, 이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야 되잖아요. 지우개 툴을 이용하셔도 되고, 저는 올가미 툴을 이용을 할게요. 여기 세 번째 있는 리본의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요. 제가 사용할 이 얼굴하고 귀 부분을 잘라줄게요. 되도록이면 이 하얀색, 까만색이 색 반전이 되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조금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사진을 가지고 작업할 때는 그게 조금 쉽지가 않아서 도장을 찍었을 때 되게 흐리게 나오는 편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원하시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올가미 툴로 하실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쪽에 복사하기 및 붙여넣기가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바로 레이어에 이렇게 생겼죠? 그다음에 이 아래 거는 삭제를 해줄게요. 지금 여기 빗금이 선택이 돼 있어서 얘를 해제를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은 레이어를 배경화면에서 까만색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기 값에서 쫙 당겨서 이쪽이 다 0000을 맞춰주셔야지 순수한 퓨어 블랙이 되는 거고요. 이 색을 이렇게 끌어다가 사진 아래쪽에다가 놓을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선택해서 흑백 사진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마술봉에서 색조 채도 밝기를 눌러주시고 채도를 꺼주세요. 그리고 사진 자체가 조금 더 밝은 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 저는. 그래서 조금 밝게 빼줄게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사진을 쓰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 만들어 보시면서 적당한 값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다 됐죠? 이 상태에서 손가락 세 개로 화면을 슬라이드 하신 다음에 모두 복사하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갤러리로 가서 도장을 테스트할 캔버스를 일단은 스크린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여기 서예에 모노라인을 가지고 할 거니까 복제를 해서 복제된 거를 이름을 바꿔줄게요. 쿠키 얼굴이라고 할 거고요. 모양에 들어가셔서 편집, 가져오기,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시면 까만 배경에 쿠키 얼굴이 이제 약간 하얗게 보이는 거죠. 만약에 저처럼 안 보이시면 두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완료 눌러주시고 획 경로에서 간격을 쫙 눌러주시고요. 속성에서 최대 크기를 조금 많이 늘려줄게요.
다음에 완료. 쿠키 얼굴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나왔죠? 엑스레이로 찍은 것 같은 효과가 나왔는데 이게 사진을 아까 반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깜빡해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만들었던 이 사진에 들어가셔서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반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바꿔주신 상태에서 얘를 다시 한번 모두 복사하기, 그리고 방금 전에 브러쉬 테스트했던 캔버스로 넘어가서 얘는 일단 지워주시고요. 브러쉬 여기 쿠키 얼굴 만든던 거 있죠? 여기에서 모양에서 편집, 가져오기, 붙여넣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엑스레이 찍은 것 같은 얼굴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은 무조건 까만색이어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완료 눌러주시고 속성에 들어가셔서 아까 보시면 도장이 옆으로 찍혔잖아요. 그거는 여기에서 스크린 방향에 맞추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완료.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도장 사이즈를 이렇게 보면 엄청 이상하잖아요. 근데 찍으면 이렇게 제대로 얼굴이 나왔죠? 크기를 더 키워서 이렇게. 이게 사진이 흑백이 되게 대비가 심하면은 괜찮은데 보통 저희가 도장 만들 때도 하양색이랑 까만색이랑 이렇게 딱 썼잖아요. 회색깔을 쓰면 이게 자동으로 약간 불투명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진으로 하면 이렇게 좀 살짝 흐리게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진 자체가 흑백이 대비가 엄청 심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금 진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이 레이어를 여러 번 복제해서 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면 또 도장의 의미가 조금 사라지죠. 되게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을 이용해서 도장을 만드실 때는 흑백 대비가 격하게 나는 그런 이미지를 하시면 조금 더 원하는 색깔을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도장 만드는 거는 제가 원하는 컬러를 뭐 눈에는 까만색을 넣고 털에는 갈색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여기 팔레트에서 고른 색깔 하나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도장의 단점이면 단점이고 장점이면 장점인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니까 여러 사진으로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그 원하는 밝기라던가 원하는 어두움 정도를 찾으셔서 마음에 드는 도장을 만드시면 되겠죠. 사진으로 도장 만드는 거 알려드린 김에 꼭 이렇게 진짜 저희가 찍는 그런 사진 말고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받아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도장을 만드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pixabay.com 이라는 이 사이트가 이런 이미지 소스 같은 것들을 무료로 쓸 수가 있거든요. 여기 검색창에다가 스탬프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런 느낌의 이미지가 몇 개 나올 거예요. 뭐 가지고 계신 이미지가 혹시 이런 게 있으시면 한번 활용을 해보시라고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중에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게 우표 같은 거 같죠? 캐나다네요. 몰랐는데 얘를 눌러서 프리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요. 이 밑에 있는 조금 큰 파일들을 선택하려면은 이거를 회원가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회원가입하는 거 공짜인 것 같긴 한데 귀찮으니까 여기 선택되어 있는 걸로 할게요.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다운로드. 그러면 여기 사파리에서 이게 다운이 됐잖아요. 얘를 눌러서 공유에 내보내기 버튼을, 그다음에 이미지 저장을 눌러서 사진 앱에 저장을 해줄게요. 그래서 다시 프로크리에이트로 돌아와서 아까 저희가 이 쿠키 만들었던 여기에다가 일단 요거는 꺼주시고 사진 삽입하기 방금 받은 거를 이렇게 해줄게요. 얘가 PNG였기 때문에 하얗게 보였던 이 부분은 투명하게 적용이 된 거고요. 아마 아닌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위치를 가운데쯤에 맞춰주시고 이제 얘를 색을 빼야겠죠? 색조 채도 밝기 들어가서 색을 이렇게 빼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까만 배경에 하얀색이어야 되잖아요. 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진으로 도장 만드는 거랑 저희가 직접 글씨를 써서 만드는 도장 만드는 거랑 약간 짬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밝기를 이렇게 최대로 흑백 대비가 심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를 이제 모두 복사하기 하신 다음에 아까 저희가 테스트했던 이 도장 테스트했던 캔버스로 가서 모노라인을 다시 한번 복제하고 이 브러쉬에 가나에 들어가서 이름을 우표라고 해주시고 모양에 들어가셔서 편집, 가져오기, 붙여넣기 이렇게 까만 배경에 하얗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혹시 이게 아니시라면은 두 손가락으로 터치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도장을 만드시면 도장을 찍을 때 이 하얀 부분 네모나게 컬러가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까만색으로 해주시고요. 완료 눌러주시고 획 경로의 간격 최대로 해주시고 속성의 스크린 방향에 맞추기 그다음에 크기를 조금 늘려줄게요. 그다음에 완료. 도장을 테스트를 해볼게요. 빨강색으로 찍으면 이렇게 도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많이 다운을 받아서 흑백으로 바꾼 다음에 밝기를 최대로 올려주셔서 약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이제 다이어리 꾸밀 때도 그런 우표라던가 스탬프 이미지 다이어리 되게 많이 쓰잖아요. 아날로그 다이어리 쓸 때 그런 이미지를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으니까 이 방법을 활용을 해보시고요. 지금 또 설명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하나를 더 응용을 해볼게요. 아까 도장 만들었던 캔버스로 돌아가서 자, 이 쿠키 반전된 사진을 여기에서 밝기를 조금 더 확 줄게요. 반전된 상태에서 밝기 조절을 하는 게 조금 더 보기에 이해하기에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 위치를 살짝 위로 올려서 여기에다가 하얀색으로 순수한 하얀색은 여기 값이 255로 다 맞춰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노라인으로 해볼까요? 아 여기 스크립트라는 브러쉬로 이제 사진에다가 제가 쓰는 글씨랑 같이 합쳐서 도장을 만드는 거죠.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시고 여기에다가 쓰고 싶은 말씀을 쓰면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세 손가락으로 모두 복사하기. 그 다음에 갤러리로 가서 도장 테스트한 거에서 레이어 추가해 주시고 도장 컬러를 일단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 쿠키 얼굴 만들었던 이 도장에다가 모양에 가셔서 편집, 가져오기, 붙여넣기 그 다음에 완료, 완료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까보다 조금 더 선명한 도장이 됐죠? 처음에 만들었던 게 이렇게 약간 흐리죠, 색깔이. 그다음에 같은 색깔로 한번 다시 찍어볼까요? 이 색깔이었던 것 같은데 네, 확실히 더 진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또 자꾸 생각이 나는데 글씨 부분이 이제 사진에 비해서 확실히 되게 진하잖아요. 이게 조금 밸런스가 맞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글씨를 쓰실 때 완전 하얀색 말고 조금 회색기를 섞어서 살짝 밝은 회색깔로 글씨를 써주시면 약간 비슷한 농도의 도장이 만들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이미지들을 컬러가 많이 들어가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도장을 만들면 제대로 활용을 못할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림 같은 거 작업하시면 저한테 자랑해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